오늘이 21일 정성 며칠째죠? 12일. 12일째죠. 21일 여기에 참석하신 분들은 21일 정성에 거의 참여하시는 분으로 알고 있지만 아버님의 뜻길 한 장을 읽은 다음에 말씀하겠습니다. 뜻길은 4장으로 되어 있죠. 4장으로 되어 있고 한 장이 12절하고 밑에는 8절까지 뜻의 장은 12절, 신앙의 장 12절 그리고 말씀인격 심정의 장이 8절, 사랑의 장이 8절 그렇게 해서 뜻길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뭐 새롭게 다 정비했던 거고 옛날에 부모님이 주셨던 뜻길은 막 섞여서 있었어요 거의. 근데 이제 지금 이렇게 다 파트별로 해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뜻길 처음에 나오는 거 옛날에는 뜻은 내가 있기 전에 있었다 이제 그렇게 나왔었어요. 근데 이제 지금은 그 내용이 우리가 내가 그 전에 공부할 때하고 좀 바뀌었죠. 그리고 마지막도 세상을 볼 때 누구든지 자기 자신을 위주로 하여 살고 있고 자기 가정을 회사를 자기 나라를 중심 삼고 살고 있다. 그렇게 자기를 중심 삼고 살고 있는 것을 다 버려야 된다. 우리는 하나님을 중심 삼고 새로운 출발을 해야 된다. 전 세계 인류는 형제이다. 이것이 뭐냐면은 사랑의 장에서 천일국을 이룰 때까지의 말씀이에요. 그죠? 천일국을 이루고 난 다음에 실체화된 지금 천일국 5년이죠. 5년 우리가 벌써 3월달도 이제 후반부로 들어가고 있잖아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을 때 태초의 뜻의 장의 첫 소절입니다. 뜻을 간직했다고 할진대 그 뜻은 마음을 위한 뜻이어야 되며 성품을 위한 뜻이어야 된다. 마음을 먹는다면 천륜의 뜻을 향해서 움직일 수 있는 마음이어야 되고 성품이 있다면 그것을 토대로 하나님의 전체 성상을 대신할 수 있어야 하며 우주의 사랑을 지킬 수 있는 인격을 형성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뜻은 내 개체 목적도 전체 목적도 이중 목적을 다 성사할 수 있게끔 형성이 되어야 뜻이에요. 뜻은 하나님의 창조 이상이요 타락한 인간에게 있어서도 영원한 이상이다. 그러니까 인류가 가야 할 목적지 본연에 하나님이 타락하기 이전에도 하나님의 뜻은 창조 이상이고 타락한 사람들의 소망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잖아요. 그 뜻이 이루어지면 하나님과 인간이 하나 되어 인간도 즐겁고 하나님도 즐거우시게 된다. 기쁜 일이 있어서도 뜻을 중심 삼고 기뻐하고 슬픈 일이 있어도 뜻을 중심 삼고 슬퍼하고 억울함이나 분함이 있어도 뜻을 중심 삼고 억울하게 생각하고 분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고 할진대 그는 비록 땅 위에 사탄 세계에 살고 있으되 하늘의 아들이요 하늘의 딸임에 틀림없다. 여러분들이 요즘에 일본에서 전화 받나요? 여러분들 일본으로 돌아와라 전화 받으신 분. 친구나 형제들이, 부모들이. 한국의 뉴스 안 보시나, 일본서? 외국에, 우리는 이제 대한민국 안에 있으니까 잘 모르지만 외국에서는 지금 한국이 굉장히 위기 상황이라고 판단을 해요. 근데 저 어제 누구 선교사 만났더니 일본에서 부모님이 전화 오길 불안하다고 빨리 들어오라고 일본에 너 그 전쟁이 일어날 건데 왜 한국에 그냥 있느냐고. 근데 여러분들의 부모님들은 안 보나요? 다 한국에 다 뭐 이렇게 선을 긋고 내 딸이 아니라고 하나님의 딸이라고 포기하셨나요? 우리 미국에 있는 딸도 엄마 불안하다고. 왜 한국이 김정은이가 저렇게 핵을 자꾸 하니까 트럼프하고 중국하고 합의가 잘 돼서 중국이 김정은을 지금 세계에는 완해밀리 언더가시예요. 세계의 수장은 미국 대통령이에요.
우리나라는 우리나라가 혼자 우리 국민이 지킬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서로가 협력 체제로 하나의 이상 세계의 꿈을 가지고 지켜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이 김일성 주석 탄생일, 양력 4월 15일, 오늘이 태양절이라는 날이에요, 북한에서는. 그래서 이런 날 경축 행사를 하기 위해서 외신 기자들을 많이 불러 모았죠. 근데 경축 행사에 미사일을 발사한 적은 없어요. 근데 이제 그 아버지를 드러내고, 그렇게 태양의 영웅이니까 그분을 드러내기 위해서 김정은이가 하겠다, 로켓 발사를 하겠다. 몇 킬로까지 사정거리? 하와이 그쪽, 알래스카 그쪽으로까지도 발사할 수 있다 나오잖아요. 여러분들, 핵이라는 게 한 번 떨어지면, 오키나와 여러분들이 가보셨나요? 저기 오사카? 히로시마. 원폭. 작은 거 하나 떨어져도 그 피해가, 그러나 그 지역에서 살 수가 없잖아요. 지금 핵 누출 원자로가 파괴돼서 나오는 데가 어디예요? 미국에 후쿠시마죠. 큐슈? 아니고 후쿠시마. 거기 지금 사람들 못 들어가죠. 거기 사시던 분들 다 고향 떠나서 살고 있잖아요. 거기에 이상한 식물이나 뭐가 희귀현상으로 나타나잖아요. 응? 고추가 생겼을 때 막 이렇게 크고 작고 양파도 막 모양이 이상하고. 그러니까 본질, 본연의 본질을 다 변이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무서운 거죠. 그리고 영원히 신음하게 만들고, 근데 후손까지도 그게 전이가 돼요. 근데 인류 역사의 근본인 타락의 장본인인 아담 이하가 우리 행복을 순결을 지키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자손 만만대 6천년을 더럽혀 왔어요. 근데 이제 그걸 실감해야 되는데, 이렇게 한반도가 시끄럽다, 안에 있으니까 몰라요? 지금 한국 경제가 바닥이죠. 인구는? 최저다. 저소득층이다. 최저소득층이다. 어? 그럼 예를 든다면 출산에 있어서 세계의 230개국 정도가 OECD에는, OECD가 아니고 UN에 가입된 사람은 194개국이 되지만 230여 개국이 있는데, 국가가 거기에 220등 가까운 최저 출산국이 우리 대한민국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어제 인구학자 명견 말리에 나오는데 보니까, 원래 대한민국 인구가 현 상태로 유지를 하려면, 부부가 결혼을 하려면 최소한도 2.1명, 통계적으로 2명 이상을 낳아줘야 현 인구가 유지가 돼요. 그럼 1년에 태어나는 아이가 100만 명이 넘어요. 근데 2002년부터 우리가 인구가 감소가 급격히 떨어지잖아요, 출산율이. 그래서 저출산 국가가 아니고 최저 출산국으로 떨어졌어요. 그래서 1년에 100만이 돼야 현상 유지가 되는데, 1년에 태어나는 유아 수가 45만 명이에요. 그럼 2002년부터. 그러면 2002년에서 태어난 아이가 대학 들어가는 때가 언제예요? 2021년이에요. 그죠? 20살, 21살이면 대학 들어가잖아요. 지금 대학 정규, 우리 한국의 대학의 입학 정원이 55만이에요. 그럼 100만이 태어나면은 거의 비율이 돼서 산업으로도 가고 이렇게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태어난 게 45만. 그러면 그게 다 꼬리 못하고 뭐 자기 취미 따라 뭐 따라 가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대학의 정원이 55만인데 태어난 숫자가 100% 다 가도 45만 명이에요. 그럼 대학 문이 닫혀요, 안 닫혀요? 대학 문이 닫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경제가 안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노력은 많아요, 우리 환경이. 그러면 여러분들은, 축복 가정들은 세상의 그
프로그램이 아니고 세상의 역사에 준해서 살아가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참부모, 참주인, 참스승이라는 3대 주체 사상을 가지고 배웠어요. 그러면 이 나라의 주인은 누구예요? 인류의 주인은 참부모죠. 그럼 참부모 사상에 입각한 생각을 해서 행복을 가져와야 되잖아요. 우리 축복가정은 가족계획을 하게 돼 있어요? 안 하게 돼 있어요? 아버님이 축복가정은 가족계획을 못하게 하셨었어요. 산모가 특별히 위험하다고 할 때 가족계획을 하게 돼 있죠. 부모님은 미래를 투시하시죠. 세상의 악의 활동은 자꾸자꾸 줄어들고 우리 선의 활동은 자꾸자꾸 번식을 하다 보면 육아정책 지금 1.17명이에요. 최저 출산국이 된 우리나라의 인구 비례에 비해서 태어나는 아이들이 프로테지가 2.1이 돼야 100만 명인데 1.17명이에요. 그러면 아기들과 또 어머니들이 복지 혜택이나 유치원이나 그런 혜택이 있어야 아기들을 많이 낳을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는 아기만 낳고 가만히 있어도 그런 혜택이 주어질까 안 주어질까? 몇 년 전에 우리가 강동에서 내가 근무할 때 거기서 강동에서 심할 때 갑자기 임대주택이 생겼어요. 근데 아기 셋 이상 되는 사람이 우선권이에요. 근데 우리 축복가정들은 집 하나 갖는다는 걸 생각을 안 하고 살았어요. 언제나 그건 집, 아파트를 좋은 아파트 이사 간다는 건 남의 이야기였어요. 그렇죠? 근데 임대주택이 생겨가지고 아기 숫자로 하니까 그때 한 해에 5년 전인가요? 그 강동에 있는 사람들이 월세 살고 지하에 살고 어렵게 살았죠. 축복가정들이. 근데 임대주택이 생겨서 20가정이 당첨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아기 숫자에 따라서 27평, 25평, 응? 24평 다 임대주택에 입주를 했어요. 근데 몇 년간 보장이 돼? 20년 이상 거기서 살 수가 있어요. 그럼 애들 다 키울 수 있고 또 다문화 가정의 복지정책에 대해서 학교에서 특별한 보충 뭐야 무슨 자율학습? 아니야 방과후 학습 그런 돈을 내야 되는데 다문화 자녀는 100% 무료예요. 그리고 구에서나 시에서 다문화 자녀에 대한 장학금 제도가 많이 발달돼 있어요. 아버님은 선배님들은 아버님의 예지력과 부모님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걸 모르시는 분은요 부모님이 애기 많이 낳는다고 남원은 네가 책임질 수 있냐? 애기만 고생이지? 이렇게 말하는 선배도 있었어요. 근데 10년도 안 돼서 그게 불효예요. 우리가 염려해서 돈을 모아서 그런 아파트가 못 살아요. 그래서 한 나이 세 아이를 낳은 집에 신방을 갔다고 그랬잖아요. 그래 교구장님이 신방 가가지고 애들을 셋을 앉아있는데 큰아이 보고 초등학교 걔가 2학년이었어요. 2학년이란 저 27평인가 25평인가 아래 방이 세 칸이다 보니까 큰언니 방이 있어요. 그리고 동생 방이 있고 엄마 아빠 방이 있고 단칸방에서 1층에서 빌라에서 살았는데 아파트가 임대로 당선이 됐으니까 그랬더니 교구장님이 새 집에 입주한 소감 좀 얘기하지 그랬더니 교구장님 앞에서 이게 꿈이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걔가 그런 대답을 했어요. 꿈이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꿈이 아닌데 어떻게 이런 큰 아파트에 자기 방을 가지고 살 수 있나? 이미 환경 창조를 무형의 세계에서 준비하면서 축복가정들이 아기를 많이 낳고 그런 복지제도가 안 됐으면은 영원히 월세방이죠. 그렇게 축복하는 걸 준비하셨었어요. 근데 천일국에 대한민국을 천일국으로 선포하노라 부모님 말씀하셨어요.
근데 지금 시끄럽죠? 여러분들, 가정이 시끄러우면 누가 정성을 들이나요? 예? 가정이 복잡한 일이 생겨. 그럼 어떻게 해요? 엄마가 정성 들이면서 아들, 딸과, 응? 남편과 하나 돼서 이 난국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고뇌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천일국에, 더군다나 대한민국에 살고 있어요. 대한민국의 주인이죠. 외부 사람의 지금 대선 후보들이 나오는 사람들이 주인이 아니에요. 이미 천일국은 대한민국을 선포했어요. 국호로. 그러면 천일국의 주인은 축복가정들이에요. 그럼 나라가 시끄럽다. 계속 미사일 쏴요. 여러분들 사정거리 800km까지 날리는데 대한민국 부산 대전 서울 한방 딱딱딱딱 해버리면 한국 초토화되는 건 2, 3분 안에 끝나요. 원리적으로 배웠어요. 나보다 가정을 위해서 사는 게 우리의 삶의 목적이에요. 그죠? 뜻은 하나님의 이상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 뜻이에요. 내가 하나님과 인간이 하나 돼서 그 뜻을 성사시켜드리고 인간도 즐겁고 하나님도. 근데 원 본체가 하나님을 즐겁게 하면 인간도 즐거워진다는 거예요. 보다 더 큰 가치, 전체의 목적이 순위를 정한다면 전체의 목적이 우선순위예요. 여러분들, 나라가 없는데 가정을 자신할 수 있어요? 나라가 없다면. 여러분들은 나라가 없이 못 살아봤나요? 대한민국의 우리 어르신들은 나라 없는 고통을 40년 이상 당했잖아요. 나라가 없는데 가정의 재산이 어떻게 존속이 돼요? 일본 박물관에 대한민국 거 다 가 있잖아요. 나라가 없으니까 다 뺏기는 거예요. 남원에 만인회총 갔다 와봤잖아요. 만 명의 사람을 3일 안에 응? 죽일 정도면 민간군 다 합쳐서 죽였잖아요. 그렇게 죽일 정도면 응? 여자들은 오늘 아침에 세계일보 신문 보다 보니까 나이지리아 그쪽에 아프리카에서 전쟁이 시리아 쪽으로 전쟁이 일어나니까 그 난민들이 유럽으로 살고 싶어서 나라가 계속 전쟁 중이니까 그래서 난민으로 응? 유럽에 가고 싶어서 등록하는데 그 사이에 매매가 막 노예로 팔아먹고 몇백 불에 사서 부려먹다 팔아먹고 그러면 남자보다 여자는 완전 성노예인 거예요. 사람이 300불에서 500불로 매매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옛날 시대 18세기의 노예시장이 아니고 현 21세기에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왜? 부모님은 이번에 엊그저께 총회 때도 말씀하셨고 성운 57주년 때 청평에서 지도자들을 불러놓고도 말씀하셨어요. 참 부모가 나타났는데 부모를 알아보지 못하면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다. 이게 정답이에요. 부모를 몰라보니까 부모를 찾으려고 혼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지구성 곳곳에 혼란이 안 일어나는 곳이 없어요. 그럼 가장 핵심에 있는 천일국의 나라, 대한민국. 지금 경제도 최하위로 떨어져요. 굉장히 어렵죠. 경제도 어렵죠. 보통 흉화범죄도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부모가 아들, 딸을 죽여서 어? 안 매장하질 않나. 별 희한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그럼 이렇게 정치인들의 외치는 소리? 실업자 대학교 졸업해도 취직이 안 돼요. 20, 30%가 4년 정규대학을 나왔는데도 이런 어려운 경제 난국과 정치적인 공허함 미혼 남녀가 결혼하지 않겠다 해서 만혼자 30대, 40대 청각 처녀들도 엄청 많아요.
결혼해야 할 목적을 몰라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삶의 목적과 내 존재의 목적을 몰라요. 그렇게 혼란된 가치관이 없는, 그런데 혼란된 세계가 돼 있는데 그 핵은 우리는 참부모를 중심 삼고 하나님이 창조한 이상세계가 어떻게 실현되어야 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이런 난국을 오실 줄 알고 3년 총동원력, 나라가 어려울 때마다 아버님은 축복 가정들이 정성 들이게 하셨어요. 진짜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걱정하면서 보신다면, 응? 우리나라의 뉴스를 한번 켜고 보세요. 이 나라가 어디로 갈 것인가? 우리 가정의 행방이 어떻게 될 것인가? 우선순위가 천일국 백성이라면 우선순위가 지금 정성 들이면서 나라를 붙잡고 기도해야 하는 때예요. 근데 21일 특별 철야 정성 각 지역별로 하죠. 매주 매일 그 체크가 되는 걸 교구장님이랑 제가 방에서 확인하고 있어요. 교구장님하고 저도 기도하죠. 지역 목사들에게 맡겨놓고 그냥 있지 않잖아요. 체크해 보면 왜 숫자가 항상 늘지를 않아요? 내 가정이 우선이 아니잖아요. 나라를 찾아놓고 총동원령의 정성기간이에요. 우선순위에요. 부모님이 총동원령을 명하셨다는 얘기는 나라가 위급했던, 세계가 위급하던 참부모님이 총동원령을 내렸다는 건 우리는 알지 못한다 하더라도, 응? 복종해야 되는 역사를 알고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정성밖에 없어요. 우리의 힘으로 어떻게 하겠어요? 돈을 많이 벌어서 효도하겠어요? 우리가 천도를 얼마를 많이 해서 하겠어요? 눈물로 회개하면서, 어? 이 대한민국을 하늘이여 붙잡아달라고 기도해야 할 때잖아요. 근데 매일매일 철야정성 오늘 12일째인데 왜 지역에서 그 숫자가 한정되어 있느냐 이거죠. 그 숫자를 보면서 나는 가슴이 막 열불이 나요. 이건 아니잖아. 나라가 없으면 제일 먼저 여기가 우리나라가, 응? 안 좋은 일이 생긴다면 누구부터 희생당하겠어요? 국가 위기 때거나, 응?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있을 때 총동원령을 내리셨어요. 참모를 모르는 사람이 없게 하라. 부모를 모르는 고아들이 많으니까 고아들은 난폭해요. 부모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서로 싸우고 죽이고 난리잖아요. 그래서 이 나라를 걱정하시고 세계를 걱정하셔서 동원령을 내리고 정성 들이면서 열심히 활동해 달라고 해결 방안을 어머님이, 부모님이 제시하시잖아요. 언제? 지금이에요, 지금. 이때가 심각한 건데 왜 식구들이 그거를 인지를 못하느냐 이거죠. 과거 어제가 아니고 내일이 아니에요. 오늘이에요, 오늘. 한국 뉴스를 한 토막이라도 봤던 일본의 부모님들아 형제자매가 있다면 빨리 들어오라고 했을 거예요. 왜 위험한 나라에 있느냐. 오늘 새로운 식구가 이천동에 사시는 분 왔어요. 응? 슈퍼에 라면 같은 거 다 사면서 곧 전쟁 날지도 모른다면서 그 시민들이, 응? 굉장히 불안해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를 보고 물어요. 우리나라 괜찮겠느냐고. 그 사람 우리 식구 아니에요. 해피헬스 받으러, 어? 오늘 처음 오신 분이에요. 우리 동네는 난리인데, 응? 사모님 괜찮겠느냐고. 의인이 있을 때, 의인
의인 한 사람, 응? 의인 40명만 모아봐라. 그죠? 여러분들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러 갈 때, 응? 하나님은 물어요. 의인 40명을 있으면 내가 멸하지 않겠노라. 가 찾으니까 의인이 없어. 40명, 12명, 단 의인 3사람만 있어도 멸하지 않겠다. 의인이 없었어요. 그 얘기는 사탄이가 쉽게 안 내놓죠. 마지막 더 지고 몸부림치죠. 부모님은 사탄을 굴복시키는데 챔피언이에요. 부모님 이상 사탄을 잘하시는 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 자식을 희생시켜서 사탄의 참소 조건을 벗어나게 했어요. 그래서 국가가 어려울 때마다 내 자식들을 내몰았어요. 전방에 배치했어요. 사탄이가 장난 못하게. 사랑하는 자식을 전방에 내몰면서, 응? 세상에, 응? 빚덩이 아들, 딸을 다 그냥, 응? 친정에, 처갓집에 아무 데나 갖다 놓고. 70년대보다, 응? 지금 40년이 흘른 지금 이 시점에서 여러분들은 임지로 고향으로 가라든가, 임지로 가라든가, 가족을 이산시켜서 떨어놓지 않잖아요. 가족이 함께 생활하면서 정성 드릴 수 있는 이렇게 큰 은혜를 주고 여기서 어떻게 대한민국 천일국을 응? 지켜나갈 것인가. 머리를 싸매며 정성 드리며 그런데 그랬잖아요. 3년 총동원에 가능하다면 머리를 천일교의 중심 부모님을 향해서 교회를 향해서 두고 살아야 할 때라고. 뭔 일 없나요? 교회 와서 하루라도 어? 새벽기도 못 오면 밤일에도 와서 기도하고 가야 편안하고 어? 잠자리에 잠을 잘 수 있는 게 축복과정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이 나라를 누가 지켜요? 사랑하는 아들, 딸들이 천일국에 대한 애착이 없는데 사탄이가 지켜줄 것 같아요? 뜻은 정해져 있어요. 뜻을 이루는데 2020 비전을 놓고 어머님이 천일국의 응? 주인으로 축복가정을 명해놓으시고 축복가정들이 부모님 제세시에 그 기초를 닦아야 된다. 혼돈이 오죠. 대통령이 탄핵되고 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탄핵됐을 때 부모님 그러시죠. 참 부모가 나왔는데 부모를 몰라보니까 대통령들이 다 끝이 안 좋다. 부모를 받들어 모시면 행복한 나라가 된다. 부모님은 이미 정답을 주셨어요. 우리가 할 일만 남았잖아요. 그러면 내 지역에서 지금 435 정해놓고 활동하고 있어요. 근데 그 전행해놓고 기도하면서 어디를 붙잡고 기도하겠어요? 머리는 부모님을 향해서. 그러니까 교회에 와서 기도하지 않고는 괴로운 거예요. 내가 어디를 붙잡고 애원하겠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오는 거죠. 그래, 이, 응? 8시서부터 10시에 지금 지역 정성이 끝나고 있는데 그 시간마저 하루에 2시간도 할애 못해서 정성을 못 들여서 나라를 붙잡고 신종족적 메시아의 사명에 기초를 놓고 3년 총동원령의 출발점으로 영육에 힘을 주시기 위한 정성에 뭐가 더 급해요? 집에서 쉬는 다른 이유가 있나요? 전쟁이 일어나면 이유가 있나요? 어떤 이유도 될 수가 없어요. 이 기간은 모든 것을 다 스톱하고 정성에 올인하는 거예요. 낮에 하면은 참석률이 저조하니까 가능하면 많이 참석해서 같이 혼자 하는 것보다 축복가정끼리 연대해서 힘을 모아서 같이 하자. 벌써 반을 지나가잖아요. 근데 22명, 23명, 아니면 18명, 10명도 안 되는 지역이 있어요. 한
한 지역에 2, 300가정이 있어요. 의인이 몇 명이 있나요? 내 지역에. 하늘이 진짜 너희들을 믿고 내가 한반도에 천운의 축을 하늘이 원하는 뜻대로 사탄 참소 없이 돌릴 수 있는 기준을 여러분들이 만들어야 되는데 부모님이 함께 찾아오시나요? 부모님이 너희들을 믿고 내가 천국에서 함께 살고 싶다 할 수 있는 정성 기반이 되는지 어제와 내일이 문제가 아니에요. 오늘이죠. 오늘. 옛날에 백제에 유명한 계백장군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신라와 견원왕하고 싸울 때죠. 백제의 마지막 장군이지만 근데 그 황산벌이라고 먼저 교장님 고향 연산이 황산벌인데 거기서 전투가 벌어졌어요. 근데 거기 자기 나라가 국군이 다 된 걸 알아요. 계백장군은. 근데 신라한테 가서 구걸해서 장군 노릇해도 좋아하겠죠. 근데 장군들은 자기 나라의 나라와 더불어 운명을 같이 하죠. 그게 장군이죠. 충신이죠. 그래 황산벌의 전투가 벌어졌어요. 근데 백제 왕부터 국민들의 어리, 정성이 눈동자가 살아있지 않은 것을 장군은 알았던 것 같아요. 자기 부인과 아들, 딸을 모아놓고 전쟁을 나가기 전에 모아놓고 회의를 했어요. 나라 국군이 다 된 걸 장군은 알았어요. 그래서 나라가 없으면 가족이 보존되지 않잖아요. 그리고 나라가 만약에 장군이 나가서 죽었을 때 이 가족이 장군 가족이라고 신라에 붙잡혀 가봐. 그러면은 종살이나 얼마나 고문을 당하겠어요. 그런 수모를 당하느니 응? 나라와 함께 운명을 같이 한다. 그래서 자기 칼로 아들, 딸과 부인을 다 죽였어요. 그러고 전쟁으로 나갔어요. 아버지를 용서하라. 저 나라에서 만나자. 나라가 없는데 너희들은 존재 가치가 없다. 나도 나라를 위해서 생명 바치러 나간다. 하고 아들, 딸하고 부인을 다 죽이고 전쟁터에 나가서 전사했어요. 계백장군. 백제의 장군이었지만 일국의 한국 역사에 장군도 나라를 찾기 했을 때 자기가 죽을 때 아들, 딸과 부인을 생각하면 적장에 잡혀가거나 죽을 때 얼마나 괴롭겠어요. 없다. 최후에 전사할 것도 알지만 최선을 다해서 싸우는 거죠. 그럼 왜 얘기를 하느냐면 여러분들이 지금이 영적인 세계로 보면은 3년 총동원령은 전시체제예요. 전시체제. 꼭 한 총칼을 가지고 싸워야 전쟁인가요? 여러분들이 영적인 싸움을 기도하는 사람 알잖아요. 전시체제인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씀 들으러 오세요. 그럼 뭐라 그래요? 아기가 학교 갔다 돌아올 시간입니다. 남편 때문에, 아기 때문에. 나라보다 남편과 아들, 딸이 급합니까? 그게 진정으로 아들, 딸과 남편을 사랑하는 겁니까? 우리는 천일국의 용장들이에요. 부모님은 축복가정들이 천일국의 용장이라고 총동원령으로 파송하시는 거예요. 진정 내 남편과 아들, 딸을 사랑한다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나? 어느 엄마가 남편과 아들, 딸 데리고 행복하게 살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겠어요? 부모님이 그걸 몰라서 총동원령으로 어? 아들, 딸을 그냥 아무데나 버리고 어? 맡겨놓고 가라. 100일밖에 지나지 않은 이 얘기를 어떻게 합니까?
임자가 더 잘 알잖아. 그 아기를 보호했던 어? 애할머니나 친가나 작은 댁이거나 너가 동원돼서 그 아기를 돌봤다면 그 조건으로 영계 급수가 달라질 거다. 아기를 전시 중에 돌봤다는 조건으로 영육계 해방을 위해서 하늘이 그토록 찾고 싶으셨던 하나님의 이상 뜻을 이루기 위해서 동원령이 떨어진 건데 응? 한국 속담에 화양연화라는 말이 있어요. 꽃화자인데 1년 중에 화려하게 피는 꽃이 그 꽃이 피는 가장 아름다운 시기 그걸 화양연화라고 그래요. 그 가장 아름다운 시기가 우리 인생으로 보면 가장 아름답고 행복한 시절을 말하죠. 축복 가정은 하나님이 명령해 줄 때가 제일 행복한 거예요. 니들이 알아서 가. 얼마나 찾아가기 힘들겠어요. 우리 인생에 부모님을 만나 부모님 제세시에 직접 부모님에게 총동원령을 임명받았다. 과거 미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현재 받았어요. 현재. 제일 행복한 시절인 줄 아셔야 돼요. 부모님이 안 계시면 우리에게 명령하시겠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역사를 수습하고 밟아가겠어요? 명령이 떨어질 때 예만 하면 돼요. 그럼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정성 들이면서 그 프로그램대로 우리가 열심히 살다 보면 3년 총동원이 끝날 쯤에는 하늘이 사탄과 계산해서 끌고 오는 우리를 전방에 제물로 보내신 거잖아요. 아들, 딸, 남편을 버리고 가라는 거 아니잖아요. 다른 시간에 더 열심히 옛날에 동원령이 떨어질 때는 내가 10시간, 8시간을 잤으면 동원령 이후에는 최소한도 1시간이든 2시간이든 잠을 줄이고 가족을 위해서 봉사해놓고 뜻을 위해서 살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죠. 받은 때나 안 받은 때나 똑같이 살아버리면 어떻게 하늘이 무슨 조건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겠어요? 화양연화, 우리 인생의 가장 아름답고 응? 행복한 시절이에요. 언제가? 지금이. 어머님의 명령을 받을 수 있다. 믿으니까 명령하시고 믿고 맡겨주시는 거잖아요. 믿을 수 없는 자식이면 명령하시겠어요? 근데 그걸 받고서도 받기 전이나 받은 후나 똑같아. 뭐가 답답하냐. 3년 총동원령에 출발식을 하고 21일 정성을 들어가겠다 했어요. 3년을 승패냐 성공이냐 실패냐 우리가 어떻게 기초를 쌓아서 출발할 것이냐. 21일 정성을 철야를 한다면 12시서부터 4시까지 했어요. 근데 지금은 시간 아래서 8시서부터 10시까지야. 그것도 못내요? 그럼 그 시간에 뭐합니까? 진정 천일국 이 나라가 지금 세상에 뉴스만 키고 시끄러운데 나하고 관계없나요? 나라가 시끄럽다. 사회가 시끄럽다. 중심축이 축복가정들이에요. 주인이 주인 노릇을 못하면 시끄러운 거예요. 참부모를 알아보시지 못하니까 시끄럽다고 하셨잖아요, 어머님이. 그게 정답인데. 이제는 더 미룰 수가 없는 시점이에요. 어머님은 시간이 없다고 하셨어요. 참부모를 모르는 사람이 없게 빨리빨리 증거하고 여러분들이 활동을 해줘야 신종적정 메시아
지역이라도 정해서 인침표를 쳐놔야 사탄이가 분별돼서 사회가 정리가 돼요. 공산주의, 민주주의, 지금 종교정제, 시리아 얼마나 복잡해요. 그런 것을 정리할 축은 우리 부모님밖에 없어요. 거기에 대사자로 임명받은 게 신종족정 메시아 삼전 총정원의 명을 받은 사람이 축복가정들이에요. 계속 전방에 믿고 맡긴 아들, 딸들이 어? 하나 의식이 없어. 그럼 사탄이가 다 집어먹죠. 동원령을 받기 전과 받은 후에 우리의 행동과 자세는 이제는 교회를 향해서 서로가 모아서 내가 이렇게 나가서 싸우다 보니까 뭐가 잘못됐다, 뭐가 어떻겠다, 이렇게 승리하겠다, 서로 기도하고 마음을 합쳐서 전진을 해야 되는데 아들, 딸 때문에, 남편 때문에, 돈 때문에 누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태어날 때 우리가 빈손으로 왔어요. 영계 갈 때 빈손으로 가요. 어제죠? 어제 아침에 우리 천복궁의 원로 권사 95세로 김석경 권사님이 성화식했어요. 어제 아침에. 근데 서부죠. 근데 서부 식구들이 많이 못 왔더라고요. 아침 성화식 때. 그분은 80년대 70 후반인가 80년대 70년대 후반이나 그때 전도되셨지만 우리가 본부교회 있을 때에서부터 보면 권사님들의 모든 뒷바라지를 다 하셨었어요. 식사 준비도 혼자 하셨어요. 권사님들이 정성들이로 42명이 오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 점심 저녁 잠을 자고 예배 참석하고 그 식사 준비를 혼자 다 하셨었어요. 우리가 본부교회 장할 때 보면 그럼 혼자 시상 받아가 그럼 어떻게 하면 맛있게 해드릴까? 그리고 시간만 나면 교회 장독되고 화장실이고 혼자 다 청소하시면서도 항상 즐거우셔요. 나는 부모님을 만나, 참부모님을 만났다 그러면서 맨날 이렇게 즐겁게 하세요. 그러고 계산할 게 많은 가문이라 아들, 딸이 잘 안 풀려요. 그러니까 하늘을 붙잡고 사시는 것밖에 없던 삶을 사셨어요. 근데 입전 예배를 우리는 못 갔지만 그 담임 목사하고 장로님들이 입전 예배 갔다는데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더래요. 자는 모습 같고 그렇게 예쁘더래요. 우리는 여기는 정거장이에요. 가야 할 목적지는 영계예요. 본향 땅이 따로 있죠.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거예요. 어떻게 살았느냐는 죽은 입건할 때 시체를 보면 덴박 알아요. 그분이 어떻게 살다 갔나를. 아프셔서 양로원 가시기 전에도 우리가 부임했다 소리 듣고 지팡이 짚고 교회 오셔서 우리 붙잡고 응? 많이 우시고 그냥 근데 15년 전에 우리가 본부교구장 할 때 그분이 노래처럼 내 성화식은 교구장님이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러고 기도하셨던 분이에요. 근데 거의 다 많이 연계 가셨잖아요. 근데 95세까지 사시다가 우리가 와서 교구장님 성화식 바꾸고 가셨잖아요. 근데 숫자는 적었는데 10여 명도 안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데 거기가 꽉 찬 것 같이 그렇게 은혜를 왔어요. 사람 육의 사람이 아니고 영인들이 그리고 멀러 간 원로 권사들이 많잖아요. 그분들이 그 성화식장에 다 오신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앉아있는데도 사람들이 많이 있는 기분? 그래서 성화식장에는 10여 명도 안 되는데 꽉 찬 것 같아요. 그게 나만 느꼈는 줄 알았더니 그 장로님 한 분이 사모님 여기 권사님들이 다 오셨어요. 우리야. 느껴져요. 그러니까 예, 선배가 있는 권사님들도 다 오시고요. 아, 기분이 좋다고. 권사님, 장로님 한 분도 그러더라고요. 영육계가 지금은 하나 된 세계죠. 그런 세계에 살고 있는 우리가 어? 남편 때문에 아이들 때문에 미리미리 그리고 이 순간을
뜻과 더불어 동원된 심정으로 잘 전술을 해서 여러분들이 승리적으로 이끌어 가야 돼요. 그리고 나만 정성에 참여할 것이 아니라 서로 서로 참여를 시켜서 다 승리할 수 있게끔. 혼자 드는 것보다는 여럿이 드는 게 가볍잖아요. 그동안 내려왔던 그 사탄의 정체 그걸 들어서 버리는 것도 혼자는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한 말씩 전하는 거예요. 오늘 철야하는데 같이 갔다 옵시다. 그래서 와서 기도하고 가면 마음이 정화되죠. 정화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영적인 힘을 받죠. 최소한도 3일만 이상 참석해봐라. 가면 갈수록 기도하지 않고는 못 살게 몸부림치는 그런 그리움의 심정으로 차고 넘쳐야죠. 평소에는 안 나오지만 철야 정성하는데 여보 당신 21일 동안에 한 번만 같이 한번 가자. 우리 아들 딸 한 번만 가보자. 토요일에 여기서 출근 안 하잖아요. 그럼 금요일 날 저녁에 가자든가. 출발이 미약하지만 한 번 참석하고 두 번 세 번 하다 보면요 성령이 함께하게 돼 있어요. 지금 영육 실체 시대이기 때문에 그런 은혜를 여러분들이 체질적으로 느끼며 살아야 영계와 지상이 얼마나 지금 혼돈 가운데 있는가. 공허하고 혼돈한다는 얘기는 창조가 시작되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뭐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뜻에 자리를 잡아가느냐고 혼돈한 거예요. 근데 중심이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를 모르고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방황하고 있다면 어디다 터를 잡겠어요. 그런 절박한 시대, 절박한 부모님의 원하시는 뜻성사의 막바지 그런 거를 실감하셔서 여러분들이 정성 들이면서 활동하고 그것이 항상 은혜롭게 감사하게 아 내가 부모님의 직접 명령을 받을 수 있고 여러분들 70년대에 선배님들 간증을 듣죠. 철야할 때 그때 입교 안 한 사람도 있을 테고 입교한 사람도 우리는 한 번도 명령 받지 않은 사람들이잖아요. 사모님 71년도에 전도됐기 때문에 70년대 동원령에 명령 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 동원령이 이어져서 유천가정까지 임지를 했지만 그 국가의 위기에 그렇게 동원시켜서 고생시켰다 그 얘기는 들었죠. 우리 일생일대에 그런 재산을 쌓을 수 있는 축복이 없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그 명령을 받아서 일기를 쓰면서 총동원령 천일국 기초를 놓기 위한 신주국적 메시아 총동원령을 어머님의 명령을 받고 이렇게 정성 며칠째 드리고 있을 때 그런 것을 서술해서 기록으로 남겨보세요. 천일국의 신족족적 메시아의 자서전 사도행전 신구약 시대 예수님을 모순 사도행전하고 바꿀 수가 없죠. 그게 여러분들이 후손과 영원 세대도록 나를 중심 삼고 남겨야 할 자산이에요. 그래서 자산을 축복해주는 부모님. 근데 그거를 똑같이 출발했는데 관계없이 살아서 역사에 흘러가 버려. 영계 역사가 가만히 있어보면 여러분들 요새 엄청 많이 일어나요. 그런 꿈꾸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여러분들이 마음 먹고 이렇게 하게 해주세요. 그러면요 아들 딸도 협조하고 같이 참여할 수밖에 없는 분위기로 와요. 왜? 역사의 주인은 축복과정이라고 부모님이 명령하셨으니까. 그래 우리는 절대 복종으로 예만 하고 순종만 하면 역사는 환경창조는 하늘이 이미 다 해놨어요. 그런 걸 중심 삼고 여러분들이 뜻을 이루는데 기쁜 일이 있거나 슬픈 모든 뜻이 중심이죠.
하나님과 인간이 하나 된다. 인간도 즐겁고 하나님도 즐거우시게 할 수 있을 때는 먼저 전체적인 목적, 하나님 뜻을 중심 삼고 우리가 순종만 하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 목적이 이루어져야 대한민국도 천일국도 보장된다. 지금 시점에 대한민국을 더 흔들 수도 있죠. 오늘 태양절은 잘 넘어갈지 모르지만 계속 김정은이가 장난을 해서 어떤 미사일을 발사해서 어떤 핵폭탄을 어디로 쏠지 사실은 심각하죠. 우리나라 주인 대통령도 없게 해놓고 난리잖아요. 대통령이 언제 누가 통치를 하겠어요? 대행? 대행하고 실무자하고 같아요? 그런 걸 여러분들이 아시고 이 대한민국뿐이 아니라 천일국의 중심에 대한민국이 있고 그 중심에 우리 축복가정이 있기 때문에 부모님이 명령하셨고 어머님이 엊그저께도 만났는데 요새 밤잠을 못 주무신다. 잠을 잘 수가 없다는 거예요. 계속 음성이 들린대요. 인류들이 부모님을 찾는 아우성의 음성 때문에 내가 잠을 못 이루고 있다 그러셨어요. 부모님이 오셨는데 누가 알려줘야지. 응애응애 태어나이가 어떻게 부모를 찾아와요. 그래서 참부모를 모르는 사람이 없게 여러분들을 믿어도 되겠는가. 먼저 축복해줬는데 여러분만 알고 갈 것인가. 여러분들을 믿고 갑니다. 그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천복궁에 더군다나 수속되어 있는 여러분들 나 하나로 말미암아 많이 확대돼서 그 기운이 부모님이 편안히 쉬십시오. 우리가 해드리겠습니다. 거기까진 못 가도 부모님 잠만이라도 편하셔서 억제를 보존하세요.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뛰겠습니다. 163 나비작전 구체적인 활동 계획까지 가르쳐 주셨잖아요. 여러분들이 다 계획을 세워서 움직여야 되는 건데 우리는 천복궁은 구체적인 계획까지 다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그대로 움직이면서 3년이 총동원 기간만이라도 내가 부모님 편안히 씻을 수 있게 하겠습니다 하는 그런 결심, 결단 그것으로 정성 12일째를 보내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막바지에 더 정성을 모아서 같이 활동을 하시고 기도하시다 보면 여러분들이 천운을 받는 거예요. 그런 천운을 상속받는 그런 기간으로 잘 이끌어 가시면 좋겠습니다. 예, 보고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늘 부모님, 천지인 참부모님, 하늘이 그토록 찾고 싶으셨던 천일국, 하나님의 뜻은 온 인류가 우리 부모님을 중심 삼고 한 대가족 사회를 이루어 살라 하셨지만은 사탄은 우리 몸마음부터 하나 되지 못하게 하고 가족과 가족, 국가와 국가, 공산과 민주를 서로 싸움과 투쟁으로 이끌어가고 있는 이 시점에 부모님은 오셨습니다. 부모님이 나타난 걸 온 인류가 안다면 형제 간의 싸움은 끝날 것입니다. 그 사명을 먼저 소명받은 저희들이 이루어달라고 어머님 눈물로 호소하셨습니다. 그 뜻을 받들어서 저희들이 실체 천일국을 앞당기기 위해서 3년 총동원령을 명받았으니 저희들 사생결단 전력투구의 심정으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혼자 힘들면 서로 형제 간에 손에 손을 잡고 여기에 모인 당신의 사랑하는 딸들이 저희들이 하나만 된다면 못할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어머님을 편안히 쉬게 해드리며 참다운 딸의 길, 효녀의 길을 갈 수 있게끔 저희들에게 항상 능력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토록 사랑의 손길로 다가오시는 부모님의 사랑을
저희들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기필코 그토록 찾고 싶으셨던 천일국을 저희들이 승리로 부모님께 봉헌해 드리는데 앞장서는 천복궁에 당신의 사랑하는 효정의 삶의 아들, 딸들이 될 수 있게끔 축복의 응답을 부탁드립니다. 함께 이렇게 운행해 주시며 이 시대의 절절한 사연에 아버님 사유 환경의 모든 요건들로 축복가정들을 일깨우고 계시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주일의 자리를 빨리 확보할 때 사회는 정화가 되고 온 인류는 그토록 찾고 싶으셨던 행복으로 초대될 것입니다. 그 뜻 따라 저희들 최선을 다해서 살 수 있는 아버님 사랑하는 아들 딸들 더더욱 지혜와 능력을 아버님 간구드립니다. 함께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거듭 부탁드리고 나올 적에 축복 중심가정 홍성순 이름으로 보고하며 축원하여 싸움 나이다. 아주